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 생명의 문. 위대한 말씀 22번째가 어디서 나왔더라? 혹시 기억을 못하시면 2010년이지요? 10년? 11년? 예. 주일날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 시리즈를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중간에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갔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혹은 복음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만 한 구절씩 따라가는 설교를 했었고요. 예, 이렇게 저렇게 이제 중단되어서 우리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이야기 성경 저희가 그동안에 제가 하는 설교에서는 수요일에 그렇게 했었고 수요일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 위대한 말씀 시리즈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또 이 수요 기도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제목이 생각나는 이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 생명의 문 아마 고대의 도시 혹은 예루살렘 성 혹은 또 다른 작은 성읍들에도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들이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성벽이 있고 그 성벽의 중앙에는 또 큰 성벽에는 각 방향마다 큰 그 안으로 도시로 들어가는 문이 토어, 슈타트 토어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프랑크푸르트에도 옛날에 성들 있죠? 에슈사이머 가면 무슨 토어가 있을까요? 예, 에슈사이머 토어. 예, 다 알려드리고. 예. 그런 여러 토어들이 있죠? 또 무슨 토어 있죠? 예? 포켄하이머. 거기에도 토어 있어요? 예, 그렇군요. 또 저쪽에 가면 헤닝어 토어는 없나요? 거긴 투엄인가요? 예, 저의 무지를 이 정도에서 감추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오래 살면서 예, 프랑크푸르트 하이마트쿤데에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도시의 성벽에 큰 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 큰 문 외에 작은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잘 띄지 않는 아마 군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작은 문, 눈에 띄지 않은 작은 문이 있고 큰 문을 성벽 문을 열면 뭐가 나타날까요? 뭐가 나타나요? 문을 딱 열면 예? 길이 나타나죠.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 힘든 날이었습니까? 길이 나타나요. 큰 문을 열면 어떤 길이 나타날까요? 큰 길. 네. 저는 이 중만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딱 부러지는 발음으로 네, 하기 때문에 큰 길이 나타나고요. 그 큰 길은 또 뭘로 이어질까요? 다른 큰 길들. 네? 다른 여러 가지 길들이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일반적인 통행이 그리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주 눈에 안 띄는 작은 문은 열면 뭐가 나타날까요? 작은 길. 네? 작은 길. 작은 아주 길. 그런데 그 길이 작은 길이 막 미로처럼 막 있죠. 그죠? 뭐가 또 그래야 안 그렇지. 작은 길은 그냥 길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길 하나. 왜냐하면 그 목적을 위해서만 그 문과 길은 만들어놨으니까 작은 길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 충실한 길을 만들어 놓은 그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누구나 들을 때 아하 하고 이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바로 그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될 수 있는 바로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좁은 문, 당연히 좁은 길. 그렇죠? 문이 작으니까 좁은 길로 이어집니다. 그 길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7장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소위 산상수훈. 예.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되는 그 위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애통하는 자 너희들에게 복이 있구나. 너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구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구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구나. 그리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구나.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구나. 천국이 너희 것이라. 천국이 너희 것이라로 시작해서 천국이 너희 것이라. 어제 그제 밀라노에 제가 잠깐 다녀왔는데 그 함께 차를 태워준 근제 목사님 차에 그 팔복에 대한 찬양이 예.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찬양이 쭉 나오는데 너무나 좋았어요. 예, 마음이 사순절에 마음이 평온하고 그리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산상수훈의 팔복에 진정한 축복의 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비록 그 분위기는 약간 마이너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너희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큰 문 옆에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문을 열고 유일한 길을 따라 불안하게 어둠의 길을 가는 그러나 너희들에게 복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비유 중에서 왜 하필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 자신을 완전히 녹여서 형체가 분해되고 사라져버림으로 비로소 속성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 자기를 연소시켜서 마지막까지 하나도 남지 않을 때 온전한 성취를 이루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왠지 마음에 어떤 애조와 그리고 애잔한 슬픔이 밀려오는 듯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음성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들려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말씀은 레디컬했습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움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입술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지켜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죄와 타협하고 네 안에서 간음이 시작된 것이다. 굉장히 레디컬한 말씀들이 예수님에게서는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주인 중에 한 분이시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하라. 예수님의 레디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내버려 둬도 저절로 되는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내버려 둬도 저절로 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예? 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죄는 내버려 두면 저절로 알아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예. 디저트로 제일 맛있는 달달한 건 뭘까요?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 아니면 티라미슈? 케이크? 거의 막 녹기 직전에 흐느적흐느적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티라미슈. 그거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예, 잘 관리해야죠. 냉장고에, 예? 냉장고에. 그냥 아무렇게나 놓으면
맛이 없어져서 그 다음에는 못 먹게 될 겁니다. 좋은 고기 샀으면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귀중한 것은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잘 관리해야지 저절로 내버려 둬도 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 고삐 풀린 대로 그냥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주님의 길은 분명히 그런 길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이들, 그리고 선택된 이들, 그리고 구별된 이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특정한 삶의 태도가 요구되는 이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 천국의 가치들. 산상수훈은 천국의 가치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관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 말씀에서 제가 나눈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힘들게 어떤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어떤 질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어떤 것들을 배우고 공부할 때 우리는 함께 질적으로 변화됩니다. 함께 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시를 공부하면 여러분 우리는 시의 세계에 질적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익을 놓치지 않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하면 머리만 복잡해지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하면 머리만 복잡해지고 뇌 용적만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세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무리들의 삶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레디컬한 이 천국의 가치들은 지켜야만 되는 것이면서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혹은 요구하는 제자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멋지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알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 비록 그게 형국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너무 힘든 길이고 저는 감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래야만 되고 주님이 그걸 요구하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제가 부족하네요. 그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만하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멋진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비결과 비밀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기쁘게, 감사하게, 멋지게, 행복하게, 그리고 언짢하게 해낼 수 있는 아마 그런 거일 거예요.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뭔가 일을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비밀과 비결이 없을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하면서 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길은 왜 넓은 길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히 자신들을 올려놓지 않아도 되는, 자신들을 구별시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본능에 충족되고 본능에 만족을 주는 그런 것들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에게 행복을 주는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어요. 브롯퀘니시, 떡의 왕을 그들은 원했단 말입니다. 자신들에게 떡을 주는 사람. 그들을 그냥 자신들은 위로를 받기만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위로받기 원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병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의 손길, 치유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제자의 길과 무리들의 길에는
바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만 내밀고 있어보세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이란 자기를 던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치 않는 질병을 당할 때, 그럴 때도 여러분 자꾸 수동적이 되면 여러분들 안에서 없어지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럴수록 자신을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나를 던져야 되고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쓰임받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걸고 서원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도 평안도 저절로 떨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던지세요. 저는 이것을 정면승부라고 부릅니다. 정면승부. 예, 승부사들은 다 정면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결정의 스트라이커, 그리고 세계 톱 랭커, 김연아, 그리고 최고의 연주자, 전부 다 정면승부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 스피드스케이트 선수가 굳은살을 두려워하랴? 예? 장딴지 근육을 두려워하랴? 축구선수가 인대파열을 두려워하랴? 그렇죠? 예. 피아노나 기악을 하는 사람이 말이죠. 무슨 기형이나 관절의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라.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직업병들,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 국제상사에서 세계를 상대로 마케팅을 하는 그 셀러리맨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 그 최고의 장사꾼들, 그들이 위험을 두려워하랴 말이에요. 예? 시간을 맞춰서, 그리고 어딘가를 가야 된다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무리한 일정에 길을 가서라도 그것을 수행해 내려고 할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멋진 제자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를 때로는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십자가 처형의 길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결연히 결심했고 그 좁은 길을 선택하셨어요. 라디칼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약간 무거운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 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르게 행동해야 되었습니다. 모든 가치들의 새로운 전환이었어요. 예수님의 길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과 맞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하고 그리고 안전한 길, 그 길은 뭐예요? 목적지향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단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뒤를 따르다 보면 그들이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넓은 길은 뭐였습니까? 예, 이시백이에요. 나의 길, 내가 중심이 되는 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주장이 거기에는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해명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 왔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나아가 있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3년을 지나면서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나에 대한 끝없는 해명만이 있었는지 말이죠.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꾸 소원들이 있어서 그 소원들을 따라 결단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한 해가 후딱 지나왔는지 돌아보세요. 그렇게 한 우리가 10년을 살게 된다면 내가 예기치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 나의 아젠다를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아젠다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하고 제시하는데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뭔가 대가를 치를 그런 어떤 두근거림 속에서 말이죠. 용기를 가지고 정면 승부하고 돌파하고 그리고 나를 투여하고 집어넣으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그 가운데 여러분 메스터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길 그리고 장인의 길, 성취한 자의 길,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이루는 길. 사랑하는 여러분, 대중은 그런 길을 모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떡고물이 떨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중간만 가도 콩고물이 떨어지는, 내가 아프니까 뒤로 물러서고 없으니까 주저하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뒤로 돌아서는 그런 이들은 이런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외로우니까 모이고 힘드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디선가 뭐가 떨어지고,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산상수원의 공동체, 산위의 동네가 감추지 못하리라. 좁은 길, 제자의 길, 그리고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정면 승부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길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주 레디컬하게 좁은 길에 아주 작은 레일 위에다가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유일한 길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유일한 길입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그런 거라면 여러분 관두세요. 지금이라도, 네? 지금이라도 관두세요. 그냥 절에 가고 싶은데 절이 산 중에 있어서 올라가는 밑에 있는 교회라도 잠깐 들렀다 갈까. 요즘 절도 밑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그 질적인 삶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질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만이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영화표 사가지고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밖에서 말이죠, 밖에서 트레일러 100번을 봐도 답이 안 나와. 예고편을 100번 봤는데 정말 재밌을까? 표 사갖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 포인트 하나 드려요. 우리는 무지하거나 무능하거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절실하지 않을 뿐입니다. 제자의 길, 좁은 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용기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니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 아니요, 절실한 사람만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절실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시간 수술 감당할 수 있겠어요? 10시간 수술. 예?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열고, 예? 장 다 드러내고, 10시간 수술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한 명도 없죠. 근데 생명이 경각에 달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머니 한 개, 두 개, 세 개 다 달고, 수혈하고 종일 링거 맞으면서 중환자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절실하면, 절박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삶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있거나 대안이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 앞에 서 있다면 답은 무엇입니까? 두 갈래의 길입니다. 두 갈래의 길이에요. 자, 피할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늦기 전에 수술해야 됩니다.
사인하겠어요? 예. 뭐가 있어요? 잠깐만요. 제 인터넷 좀 찾아보게요. 아니,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제가 아는 병원이란 병원은 다 전화해보고 알아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Yes, no.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는 나왔어요. 사진도 있고, 그리고 견해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우의 수도 다 나왔어요. 당신이 결정해야 돼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 저는 믿음이 부족한데.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좁은 문일까요? 왜 힘든 길일까요? 예,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따라갈 수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 주일날 하루가 아니라 매일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새벽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낮에 드리고 오후에도 드려야 된다면 힘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시고 만약에 그것만이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한 네 번쯤 더 드리면 안 될까요? 그게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게 왜 어려울까요? 남들이 어디를 가는지 둘레둘레 보는 것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깨어라 준비하라.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서 준비시키는 그 유일한 레일 위에 저희들의 삶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면 승부하고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온전히 가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의 지각을 깨워주옵소서. 반드시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내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뭐가 힘들게 만드는가 그 얘기를 드렸지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요.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지 않아요. 교회 나오면서도 말씀드리면서도 진리의 문제를 결단의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아. 그래서 어떡할 건데 그건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왠지 내 감동을 깨트리는 것 같아. 그냥 감동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 예? 그래서 무슨 드라마의 OST처럼 말이죠. 왠지 애잔하게 분위기 타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냥 그 느낌 그대로 오늘을 그렇게 가지고 싶어.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결단을 요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수천 번 되뇌인 거지만 당장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넘어져 있을 때 내가 손을 잡아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안아줘야 되는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 아프냐고 물어봐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왜?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정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 앞에서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물어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결정 앞에 서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찻잔 속의 태풍이에요. 추상적인 표현에 우리는 익숙해져 왔고 신앙을 느낌과 감정의 문제로만 여기는데 오랫동안 익숙해져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갈래 길에서 선택해 본 적이 적어요. 대중은 원래가 그렇습니다. 박수치고 와 함성 내지르는데 자 자원하실 분 그러면 잘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진리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길에서 그 기회에 여러분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좁은 문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무엇이 힘든가? 무엇이 힘든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산위의 동네라 감추지 못하리라. 뭐예요?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 사람들에게 조금 힘들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명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표식을 갖고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에요. 아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묻어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묻어 지내기를. 교회 와서도 내가 섬기던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 내 드러내고 싶지 않아.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드러내놓고 산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자신을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 드러내고 그 분명한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감추지 않겠습니다. 너희는 산위의 동네라 감추지 못하리라. 얼마나 아름답고 눈이 시리는 말씀입니까? 예, 주님, 제게 주신 은혜와 그 주신 사랑에 내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응답하겠습니다. 모호하고 그리고 어둠 속에 묻어 지내는 것, 이것은 편한 것이 아니에요. 드러내고 분명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뒤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앞을 향해서 보고 가는 길입니다.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레일 위에다가 몸을 실었으면 뒤돌아갈 길은 없어요. 앞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무대뽕가요? 잘못하면 어떡하죠? 예. 그래서 큰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은 뭐냐면 언제라도 뒤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놔요. 언제나 뒤돌아갈 수 있는 것. 뒤돌아가는 건 뭐라고 할까요? 후회입니다.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대뽀예요? 잘못하지도 않아요? 잘못하지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요? 아니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옳은 길을 다시 찾아요. 잘못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갔기 때문에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게 잘못한 거예요. 그죠? 잘못된 길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길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 독일 고속도로처럼 잘못 들면 어떻게 해요? 예, 그 다음번에 또 제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몇 번 잘못 가면 이제는 길에 멀어집니다. 예.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가 있어요.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예? 요나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뒤돌아보면 침륜에 빠지고요. 뒤돌아본 가룟유다는 은삼십을 성전에 던져놓고 그리고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못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후회이고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회개는 받아주셨어요. 뭐냐면 그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진리의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예, 잘못 들면 여러분, 회개하고 옳은 길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갈까 봐, 내 선택이 잘못됐을까 봐 자꾸 뒤돌아보는 버릇, 이것은 패배자의 버릇이에요. 용기 없는 사람이에요. 뒤돌아보는 거, 주저하는 거, 멈추는 거, 그건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다가 잘못 갈았으면 어떡해요? 예, 다시 바른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것, 에라 모르겠다 그만두는 것, 주저앉는 것,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중들, 많은 사람들의 길은 뭐냐면 방관자 그리고 피해자로 사는 것입니다. 한국에 기독교 안티사이트들이 많죠. 예. 그리고 기독교 안티 인구들이 갈수록 많아지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사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예. 루이스가 악은 선이 부패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원론적으로 악이 따로 있고 선이 따로 있다, 그게 아니라 악은 선한 재료가 부패한 것일 뿐이다. 그죠? 예. 좋은 음식, 찌꺼기가, 예, 썩어서 부패한 것과 같은 거예요. 사단은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의 존재 가치란 없어요. 안티기독교 어디서 왔을까요? 기독교에서 왔어요. 안티기독교에서 활약하는 상당수의
전문가처럼 보이는 이들이 제가 아마 분명히 확신하건대 그들은 목사 전도사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역에서 실패한 사람들, 교육은 받았으면서 뒤돌아보는 사람들, 빼앗긴 마음과 하나님에 향해서 분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안티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의 문제점만 뒤지고 다니고 그런 얘기들로 도배질을 할 리가 없어요. 적어도 80% 이상이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변화되지 못하고 은혜받지 못한 타자남은 장작개비 같은 마음들, 빼앗기고 상한 마음들, 그들이 안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예수님이 얘기한 양의 탈을 쓴 이리들, 그들을 경계하고 주의해라. 그들은 방관자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해자 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고? 피해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도 그 피해자 역할을 오래 해봐서 알아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내어 버려두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라면서도 여러분이 멘토링하고 양육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스스로의 피해자로 얘기한 사람들은 남에게 전염을 시켜요. 바울 사도도, 은혜의 사도인 그도 공동체에서 그들을 끊어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이러스니까, 이것은 패스트이니까. 제가 전에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 새벽기도 인도하거나 그럴 때 제가 좀 상한 마음이 나타나거나 자꾸 쓴소리가, 목사님 설교에서 쓴소리가 나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영적으로 은혜가 식었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제 피의식도 은혜로 둔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피의식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셔야 되는 질병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정이 부정하면 긍정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전한 마음, 그리고 무한한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사모하고 사모하세요. 우리 교회는 은혜의 법만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충분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엄청나게 100페이지짜리 교회법, 무슨 교회 정관 이런 거 만드는데 세월 보내지 않았어요. 그거 했더라면 제가 장담해 우리 교회 진지하게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났을 겁니다. 은혜는 없지만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둥이 되었을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찾아내는데 우리가 서로 나를 세우면 그 가운데 생명은 질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처추맨들, 교회 묵기들만 그 가운데에서 목소리를 높이지만 새 생명은 설 자리가 없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구도자들은 그곳에서 물이 말라, 목말라, 샘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종교인이 4,000명이 넘었지만 그들은 거듭남의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생명의 원리를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으로 이끄는 바로 좁은 문, 좁은 길, 목적지에 이르는 길, 그 길에서 여러분 우리가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피해자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명백할 뿐입니다. 다만 그것은 선택해야 될 뿐입니다. 다만 그것은 질적인 삶일 뿐이에요. 질적인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조금 힘들어요. 품위를 지킨다는 것은 때로 조금 힘들어요. 아무렇게나 곱비 뿔린 듯이 옷 입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귀족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기까지 한 두어 번 옷을 갈아입는 사람이 귀족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내가 묵상을 하거나 뭐를 할 때도 옷을 한번 갈아입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샤워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고 그 다음 식사를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옷을 갈아입는. 임마누엘 칸트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오후 1시에 하루에 딱 한 끼 식사를 했다고 그러죠. 1시에서 4시까지 식사하면서 자기들이 매번 초대할 사람들을 미리 선정해가지고 그 학문적인 토론을 하는 그런 점심 식사를 길게 가지고 4시에는 그 유명한 칸트의 시계보다 정확한 산책 시간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가 그래서 그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오전 시간을 하면서 그가 옷을 3번 갈아입는다고 그러죠. 그 3번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자기가 그때 해야 될 그 플랜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는 내가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는 내가 책을 쓸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자기 관리가 엄격하고 그건 질적인 삶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죠? 그냥 자던 대로 있다가 오늘은 그냥 이대로 그냥 가지 뭐. 그게 우리에게는 사실은 편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의 결정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질적인 삶의 태도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감격을 맛보게 해주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의 존엄함을 느끼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가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게 그 대가가 결코 크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목적을 여러분 생각하고 꿈꾼다면 그 치르는 대가가 결코 크지 않아요. 저에게 그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후배 목사님들일 경우 이럴 때 어떡하나요? 저럴 때 어떡하나요? 교회에서 교회의 중심 멤버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요? 그리고 목회자의 진심을 못 알아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교회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희생이 그들에게 조금도 인정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희생을, 진정한 제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센트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잃지 않으신다. 그 작은 것 하나도 결단코 너희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단지 세상적인 장사꾼의 방식으로 바로 그와 같은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의 보상으로서 그 어떤 것도 상을 잃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적인 거예요. 마치 씨앗이 뿌려졌는데 왜 열매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존귀를 믿습니다. 질적인 삶에 결코 포기될 수 없는, 뺏기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믿습니다. 그래서 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여, 왜 피해의식을 가지느냐? 왜 너의 수고가 인정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 왜 너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 왜 너는 하나님께 알아주지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그럴 리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그래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라. 나는 좁은 길이라. 그러나 생명의 길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으리라.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그 주님의 길 위에 내가 잘 서 있다. 그 길에 서기를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해는 마세요. 제가 목사 되기를 너무 잘했고 이게 너무 좋은 직업이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생각해요. 제가 평신도였다면
훨씬 더 내 자발성이 하나님 앞에서 감격이 있겠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드러나는 존재로서 이정표처럼 살아가지만 그래서 때로는 내 순수한 감격이 얼마나 순수한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의 길에 서기는 너무나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적인 보상을 하나도 잊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예외 없는 이 길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 길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믿음의 어린 성도들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니까 안내를 하면서 자 기도 생활을 권면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들의 연약함과 사정은 이해하되 표준은 낮추지 말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적지를 아는데 여러분이 저 사람이 지금 의욕이 없다고 목적지를 바꿔요? 아니야 저기까지만 가면 다 왔어. 그것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목적지는 분명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긍휼히 여기자. 그리고 그를 어떻게 동기부여해서 주님의 길로 안내할지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끌되 율법적으로 강제로 그리고 그에게 죄의식을 심어서 비은혜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이 질적인 삶이 얼마나 멋진지 결단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그 질적인 내일 위에 선다면 우리가 맛보는 하나님의 보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 외치고 싶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우리가 정말 좋은 의미에서 말이죠. 영적인 존귀한 사람으로 사는 이 품에 있는 영적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것인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안내하고 그리고 목적지에 대한 표준을 낮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디아스포라 그 이름이 뭡니까? 잠정적인 거? 디아스포라? 불완전한 거? 디아스포라? 없는 거? 디아스포라? 정처 없고 슬픈 것?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그들은 천국 나그네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들은 본향의 소망을 더둔 사람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들은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영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